안녕하세요. 카페 크리에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는 커피가 아니라 과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 과자나 리뷰하진 않겠죠? 오늘 리뷰할 과자는 이디야 매장에서 팔고 있는 3종 이디야 바닐라 와이퍼스, 크리미 초코 감자 쿠키, 크리미 치즈, 그레인 쿠키 3종입니다. 이디야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 종류는 요게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디야 커피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진짜 가성비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 맛도 그렇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합니다. 신제품 나오면 브랜드 안 가리고 거의 다 마셔보는 편인데요. 저는 완성도가 꽤 있는 음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디야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 이야기인데요. 요새 뭐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과자 하나 고르면 보통 다 2,000원 넘죠. 이런 쿠키 종류를. 근데 이디야에서도 2,000원, 2,500원 정도의 가격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 한잔 시키고 과자 하나 시켜도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훨씬 더 저렴한 편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 괜찮은 생각이다. 항상 카페 가면 커피하고 케이크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로 봤었을 때는 커피하고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성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3종인데 박스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이 과자 케이스에 과자가 몇 개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포장 기술이 참 좋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과자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너무한 것도 있고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닐라 웨이퍼스는 여기에 4개밖에 없어요. 이게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레인 쿠키는 5개가 있습니다. 감자 쿠키는 12개. 자, 4개 12개는 사람별로 나눠지는데 5개는 싸우겠네요. 너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요. 포장지 정말 낱개로 정말 고급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바닐라 웨이퍼스 빼고는 뭐 이 정도 가격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감자 쿠키는 납득 가능한 정도의 개수죠. 먹기 전에 가성비는 감자 쿠키가 대박이겠다. 뭐 맛도 그렇게 따라주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쿠키는 커피와 얼마나 함께 잘 어울리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피랑 같이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단맛. 커피가 쓰니까 적당히 단맛으로 올려주는 게 핵심인데요. 이걸 사 먹어도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게요. 자, 오늘 과자랑 살펴볼 커피는 네스프레소에서 출시한 리반토 캡슐입니다. 제가 리반토 좋아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바닐라 웨이퍼스 뜯으면 요거 두 개 있습니다. 오, 향이 맛있어요. 벌써 맛있어요. 마트에 가면 이것보다 짧은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좀 완성도 있고 맛도 있어 보이는 그런 향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 이 종류는 얇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요건 중간에 먹다 보면 저는 요렇게 뜯어서 먹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가루가 엄청 날린다는 게 문제인데 커피랑 마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커피는 단 거랑 이번에는 크리미 치즈 그레인 쿠키인데요. 위에 이렇게 깨가 좀 있고요. 안에 치즈가 이렇게 좀 안에 있습니다. 쿠키치고는 조금 두껍습니다. 과자 중에 참깨 크래커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참깨 냄새가 확 코로 들어오거든요. 일단 그 향이 들어와요. 장점은 참깨 향이 참 좋다는 거. 단점은 좀 두껍고 입안에 과자가 좀 남아요. 한쪽씩 떼서 드시는 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미 감자 초코 쿠키를 뜯어보면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감자가 향이 좀 나요. 위에 있는 크래커가 엄청 얇고요. 초콜릿이 더 두껍습니다. 얇은 게 매력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요거는 바로 단짠입니다. 대놓고 단짠 단짠이에요. 기대가 되는데 먹어볼게요. 감자향하고 초콜릿하고 완전히 단짠. 먹으면서 감자향이 올라와요. 요거 진짜 매력있네요. 요거 좀 괜찮아요. 초콜릿하고 감자향하고 어울린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네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패키지가 과자 개수를 좀 줄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과자 비닐봉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뜯어서 요 비닐봉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괜찮죠? 이게 보통 다 먹고 나면 쓰레기가 이렇게 확 생기잖아요. 사실 먹다 보면 그거 안 보게 해주는 그게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과자를 적게 주려는 생각이라면 좀 섭섭하지만 나름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저한테 환경 이야기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분리수거하고요, 일회용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았느냐, 맛으로만 따지면 바닐라 웨이퍼스, 크리미 감자 초코 쿠키, 크리미 치즈 그레인 쿠키 순으로 좋았습니다. 바닐라 웨이퍼스가 좋기는 한데 이 가루 날리는 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감자 쿠키는 정말 단짠이 좋은데 너무 얇다. 하지만 개수가 그렇게 따지면 좀 적은 거 아닌가? 크리미 치즈 그레인 쿠키는 맛있긴 한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입안에 약간 좀 남는 게 저는 조금 안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 하지만 맛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사 먹겠느냐? 네, 괜찮고 저는 사 먹겠습니다. 케이크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때, 과자는 뭐 남으면 개별 포장이니까 주머니에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슈퍼 가서 과자 사오는 듯이 사올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이디야 과자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커피 선보일 건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좀 해보려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 밑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더 많은 커피 소개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